알아두면 쓸데많은 그리스사 이야기. 39번째 이야기. 독특한 도시국가 스파르타의 건립과 메세니아 전쟁. 스파르타는 그리스의 남부지역인 펠로폰네소스 반도의 라코니아에 있었던 도시국가인데, 이 지역의 역사는 미케네 문명 당시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트로이 전쟁의 원인이 된 미녀 헬레네가 바로 여기에서 납치되었는데, 기원전 1100년에 그리스 북부에 살던 도리아인이 대규모로 남쪽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들은 도중에 만난 미케네 문명을 멸망시키고 펠로폰네소스 반도까지 내려와 그곳에 있던 나라들을 모두 정복했는데, 도리아인의 이동을 지휘한 사명제는 정복지를 세 덩어리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제비뽑기를 해서 각각 메세니아, 알고스, 라코니아를 나눠 가졌는데, 기원전 10세기경이 되자 풍요로운 라코니아에는 몇 개의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스파르타는 그 중에 하나인데, 산으로 둘러싸인 넓은 강의 자리에서 자연적인 방어시설이 훌륭한 곳이었습니다. 기원전 8세기에 스파르타가 라코니아 지역에 있던 수많은 작은 나라를 통일했는데, 당시 스파르타 왕이었던 수스는 평생 전쟁으로 이름을 날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스파르타의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어느 날 인근 작은 나라와 전쟁을 벌이다 작은 산골짜기에 포위되었습니다. 그곳은 물이 없는 곳이라 병사들이 목마름에 하나둘 죽어가자 수스는 적에게 물을 달라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스파르타 군이 그 물을 한 명도 빠짐없이 마신다면 항복하지만, 한 명이라도 마시지 않는다면 호위를 풀어줄 것을 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 적의 장군은 수스의 병사들이 갈증을 참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고 물을 가져다 주었는데, 수스는 병사들에게 그 물을 안 먹고 버틴다면 왕위를 주겠노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병사들은 목마름을 참을 수가 없어 모두 물을 마셨고, 이를 본 적의 장군은 자신만만하게 항복하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수스는 웃음을 지으며 자신은 안 마셨다고 하고, 적의 장군은 자신이 속았다는 것을 알았는데, 수스는 체력을 회복한 병사들을 이끌고 유유히 산골짜기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스파르타는 세 부락이 모여서 구성된 나라였으나, 부락 사이에 분쟁이 생기자 혈연이 중심인 시족 사회 제도를 버리고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다섯 부락으로 다시 조직했습니다. 스파르타의 정치 체제에서 가장 큰 특징은 왕이 두 명이라는 점인데, 이것을 양두 정치라고 합니다. 그러나 귀족 세력이 커지면서 소수의 귀족이 왕보다 더 큰 권력을 갖고 나라를 통치하는 귀족 과도정을 시행했는데, 이때도 스파르타에는 두 명의 왕이 그대로 존재했습니다. 사실 스파르타는 엄격한 의미에서 도시국가라고 할 수 없었는데, 성벽도 없고 건축물도 계획적으로 세워지지 않아 도시의 형태를 전혀 갖추지 못했습니다. 높고 화려한 공공 건물도 없고 작은 주택 몇 채만 모여 있을 뿐으로, 이런 모습은 아테네와 상당히 달랐습니다. 스파르타는 도시보다는 농촌의 집합체에 가까웠는데, 이것은 화려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들의 소박한 문화와 관련이 깊습니다. 스파르타에서 만든 금속 용기와 꽃병은 튼튼하고 아름다워서 상당히 먼 곳까지 수출되었으나, 무역이 발전한 것과 달리 사회 문화 정치 방면에서는 고유의 전통을 절대 버리지 않았습니다. 스파르타가 세워진 라코니아 지역은 아주 넓고 풍요로운 땅으로 충분한 양식을 얻었기 때문에 따로 수입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국가가 성립된 초기에 스파르타인은 대부분 농업이나 목축업에 종사했으나, 점차 직업 군인이 많아지자 농지는 많은데 농사지을 사람이 부족했습니다. 그들은 농사를 지어 자신들에게 양식을 제공할 노예가 필요했는데, 이에 스파르타는 형제의 나라 메세니아를 노리기 시작했습니다. 메세니아는 스파르타의 서쪽에 있는 도시국가였는데, 스파르타보다 면적은 작지만 토지가 비옥해 많은 수확을 할 수 있었습니다. 스파르타와 메세니아는 거의 같은 시기에 나라를 세웠는데, 스파르타가 군사력을 증대시키는데 주력한 반면, 메세니아는 군사 훈련에 그다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스파르타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진 메세니아는 저항하지만 소용없었고, 두 나라는 한쪽은 침략하고 다른 한쪽은 침략에 저항하는 오랜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기원전 735년경 두 나라의 국경에서는
소소한 군사적 충돌이 끊이지 않고 발생했는데 주로 스파르타가 먼저 공격하고 메세니아가 어쩔 수 없이 반격하는 형태였습니다. 이런 일이 계속되자 메세니아 내부에서는 스파르타에 적극적으로 대항해서 제대로 전쟁을 치르자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그러나 스파르타가 메세니아의 중심부가 아닌 촌락만 공격해서 전쟁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는데 스파르타는 촌락을 습격해서 양식을 빼앗고 사람들을 노예로 삼았습니다. 이런 상황은 무려 20년 가까이 계속되었는데 이 영향으로 메세니아는 국력이 급격히 약해졌고 가뭄까지 덮쳐 상황은 더욱 나빠졌습니다. 상황이 좋지 않지만 메세니아의 왕 아리스토데무스는 스파르타의 노예가 될 수 없다고 결심하고 메세니아를 건 마지막 전투를 계획했습니다. 아리스토데무스는 델포이에 있는 아폴론 신전으로 신하를 보내서 신탁을 구했는데 메세니아가 승리할 것이라는 신탁이 내려왔습니다. 아리스토데무스는 신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고 메세니아를 보호해 달라는 의미로 자신의 딸을 제물로 바쳤는데 신탁이 전해지자 메세니아의 군대는 사기가 올랐습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스파르타에 당해온 원한을 풀고 잃어버린 땅을 되찾겠다고 다짐했는데 스파르타는 예상 못한 메세니아의 격렬한 공격에 허를 찔려 잇따라 패했습니다. 아리스토데무스는 이제 메세니아가 거의 승리했다고 생각했으나 스파르타의 군대는 강해서 타고난 전사인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전쟁터로 뛰어들었습니다. 아리스토데무스는 전쟁이 끝날 듯하면서 끝나지 않자 다시 한번 델포이로 사람을 보내서 신탁을 구했습니다. 그러자 신은 여사제의 입을 빌려서 이토메 산에 있는 제우스 제단 위에 바리새 딸린 소 100개를 바치는 쪽이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바리새 딸린 솥은 청동을 녹여서 만들어야 했는데 아리스토데무스는 급히 기술자들을 불러 소 100개를 만들라고 명령했습니다. 한편 이 이야기를 들은 스파르타인들은 메세니아보다 빨리 솥을 만들고자 밤새 점토로 만든 소 100개를 구워 메세니아보다 먼저 제우스 신전에 바쳤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아리스토데무스는 이 전쟁에서 결국 메세니아가 질 것이라고 생각해 큰 슬픔에 잠겼고 그의 군대도 사기가 꺾였습니다. 스파르타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무섭게 공격해서 메세니아의 중심지까지 점령했는데 아리스토데무스는 너무 슬퍼한 나머지 딸의 무덤에서 자살했습니다. 이제 메세니아의 땅은 모두 스파르타의 것이 되었는데 대부분 메세니아인은 스파르타의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스파르타로 끌려와 소나 말처럼 일하던 메세니아인은 나라를 잃은 울분과 고향에 대한 그리움으로 눈물을 흘렸고 스파르타 인대를 증오했으며 나라를 되찾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기원전 660년에 메세니아 청년 아리스토메네스가 스파르타의 각 지역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동포들과 비밀리에 접촉을 했습니다. 그는 몇몇 도시 국가의 지지를 약속받고 메세니아 인들과 반란을 일으켰는데 이것이 제2차 메세니아 전쟁입니다. 기원전 660년에서 기원전 645년 사이에 일어난 이 전쟁에서 아리스토메네스와 메세니아인은 복수심에 불타 스파르타에 여러 번 큰 타격을 입혔습니다. 스파르타는 갑작스러운 반란에 당황했으나 곧 냉정함을 되찾고 적의 지도자를 매수하는 가장 단순한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시점에 지도자인 아리스토메네스가 배신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메세니아인들은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이를 노린 스파르타는 공격에 더욱 박차를 가했고 다시는 반란을 일으킬 엄두가 나지 않도록 메세니아인을 참혹하게 죽였습니다. 일부는 산으로 도망쳐서 10년 동안이나 저항했지만 결국 스파르타인들에게 전멸했고 동포를 배신한 아리스토메네스는 외국으로 망명했습니다. 스파르타는 반란을 성공적으로 진압한 후 공개적으로 메세니아의 영토를 스파르타의 소유로 선포했고 메세니아인 노예를 더욱 가혹하게 다뤘습니다. 오랜 기간에 걸쳐 메세니아 전쟁을 두 차례 겪은 후 스파르타 사회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그중 가장 큰 변화는 사회 계층이 셋으로 나뉘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계급은 호모이오인데 스스로 평등자라고 부른 그들은 스파르타의 통치 계급이었습니다. 이들은 계층이 나뉜 초기에는 약 9천 가구였으며 국가에서 일정한 토지를 받았고 노예들이 그 땅을 경작했지만
토지의 소유권은 국가에 있고 사용권만 받은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계급은 변두리 사람들이라는 뜻의 페리오이코인데 그들은 반자유민으로 스파르타가 처음 통일한 라코니아 사람들과 전쟁 때 항복한 메세니아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고 세금도 냈지만 정치에 참여할 권리는 전혀 없어서 주로 농업이나 상공업에 종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낮은 계층은 헬로트였는데 그들은 주로 스파르타에 절대 복종하려고 하지 않아 강제로 끌려온 메세니아인 노예였습니다. 그들은 스파르타인을 위해 농사를 지었지만 수확물은 모두 스파르타 귀족들의 것이었습니다. 전쟁이 나면 전쟁터에 나서야 했고 다리를 놓거나 길을 닦는 고된 노동에 동원되어야 했으나 자유롭게 가정을 이루는 것은 허락되었습니다. 40번째 이야기, 스파르타의 신으로 추앙받은 리코르고스로 이어집니다.